김 두부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두부를 넣어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담가주세요. 데친 두부는 한입 크기로 썰고 면포에 넣어 물기를 짜줍니다. 팬에 김을 한 장씩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운 뒤 비닐봉지에 넣어 부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구고 다진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볶은 고기, 두부, 김에 진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깨소금을 올리면 김 두부 무침이 완성됩니다.